이 말도 참 좋은 말입니다. 제 나라 경공이 문정어 공자한데. 이 공자가 노나라 수공 말년에 노나라 좀 혼란한 상태가 돼서 이 제나라로 가셨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제나라 경공이 이제 공자한테 정치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경공의 이름은 저군이 노나라 수공 말년에 공자가 적재, 적자는 갈적자죠. 제나라에 가셨었다. 공자 대왈. 군군 신신 부부 자자입니다. 이 말은 주역에도 나와 있어요. 군군. 군주는 군주다웁고, 즉 임금은 임금다웁고, 신하는 신하다웁게, 부모는 부모다웁게, 자식은 자식답게 해야 합니다. 이게 참 말은 짧지만 이 재경공이 그 당시에 정치를 못한 거지요. 그걸 볼수 있죠? 정치도 못하고서 지가 쩔쩔매면서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야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신하는 분명 신하답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걸 한번 살펴봐라 그 말이죠. 그렇지만 임금한테 대답한 말이니까 임금이 본인이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좌우지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산은 인도지 대경이요. 이것은 인도의 대경, 크나큰 법칙이고, 정사지 근본이다. 정치는 원래 인간에서 출발한 거죠?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을 때는 필요 없었지만,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다투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우두머리를 뽑아서 놨던 거고, 거기서 이제 판단을 했던 사람들이 정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대경이면서 정사의 근본이다. 그 중에서도 정치에 대해서 물었는데 갑자기 군신 간에 뭐 그걸 따진 게 아니라 사람 본연의 자세, 각득기소라고 하죠. 그 각득기소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죠. 시시에 왜 이런 말씀을 했냐라는 거죠. 시시에 이때 당시에 경공이 실정이 대부 진시 후시여국하고 그 당시에 제 나라 경공이 정치를 실정을 했어요. 정치를 제대로 못했고, 그 제나라 대부로 있었던 진씨라는 사람이 후시어국에, 국이라는 것은 나라 사람들입니다. 온 나라 백성들한테 두텁게 베풀었어요. 어떻게 베풀었냐면, 나라에서는 도량형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그네 가지가 네 개씩 되면 한 등급씩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부, 가마솥 부할 때 부. 그 다음에 구, 거기 있어요. 사종이 있는데, 승,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부, 그 다음에 뭐 종, 뭐 이렇게 있나요?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알기 쉽게 큰 그릇이 있는데, 요런 컵, 네 컵이 되면은 그 윗단계 도량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게 네 개가 되면 그 윗단계가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부어주기는 국가에서 하는 걸로 부어주고, 받아들이기는 자기가 할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세개 합하면 그 윗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씨는. 근데 부어주기는 많이 부어주고, 받기는 조금씩 받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진씨가 힘을 기른 거예요. 알기 쉽게. 그 결국에는 이제 이 제나라 경공도 그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458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 작은 글씨로 대후의 수박이다. 이렇게 써 있지요. 빌려주기는 아주 후하게 빌려주면서 걷어들일 때는 박하게 걷어들였다. 예를 들면 산지 거래 가격을 시장에서도 그대로 받았어요. 산에서 만약에 버섯을 뺐을 때 거기서 500원 받았다. 서울 시내 팔 때도 500원 받았다. 이 사람. 그렇게 팔았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점수를 얻는 거죠. 경공이 또 그러고 경공을 어떻게 했냐면 경공이 우담의 패의 안으로 패의라는 것은 이게 사랑할 패자입니다. 사랑에 빠진 여인들 이렇게 자기가 몰래 이제 많이 이제 애정을 주는 그런 궁녀들을 많이 이제 두었고
그러다 보니까 궁녀가 많으면 뭐에 자식이 많을 건 뻔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태자를 못 세운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게 하니까 이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게, 즉 태자가 군주가 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이 태자가 태자답지 못하게 된 거고, 또 그거를 보필하고 이 태자를 세우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신하들이 그걸 못하니까 신하도 신하답지 못하게 됐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진씨 같은 사람도 나왔고, 이런 그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에 군문 신신 군무자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기 군신 부자지 간에 그 군주와 신하와 부모와 자식지 간에 개 실기도구로 그 도를 잃었기 때문에 부자고지 자라. 군자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괜찮게 이 재경국이 뭐라 했습니까? 공활 선제라. 아,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제라 그 말은. 참 좋습니다. 신녀 군 불군하며 신자는 참으로 신자입니다. 참으로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며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며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며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다면 수유속이나 우득이 식자와 비록 속 곡식이 많이 창고에 쌓여있다 하더라도 제가 어찌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신하는 신하대로 다 훔쳐갈 거고 그렇게 될 거니까 암만 쌓여있다 해도 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그런 말이겠지요. 그렇게 말만 하고 자기는 돌아보지 못해서 나중에 그런 폐해를 당하는 거죠. 경공이 선 공자 지연이 불능용 이러니 맹자에도 나와있지요. 맹자에도 참 좋습니다 하면서 맹자를 쓰지 못하는 경우 많이 나와있지요. 여기 똑같아요. 제 나라 경공이 공자님의 말씀을 선 좋게 여기면서도 불능용이라니 쓰지 못했더니 기후의 과이 계사 규정으로 계사라는 게 바로 뭡니까? 왕위를 이어나갈 사람이니까 태자를 세우지 못한 것 그거예요. 그 후에 과연 계사 부정으로서 개 진씨 시군 찬국지 하라. 이 태자를 어려서부터 딱 세워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걸로 인해서 개 진씨 시군, 이 진씨가 아까 힘을 길렀다 했죠. 그 진씨가 시군 군주를 시하고 찬국, 찬자는 훔칠 찬자죠. 나라를 훔치는 화를 열어주게 되었다 해야죠. 열 개자. 아마 우리 사극 같은 걸 보시면 많이 그게 있죠. 태자를 세우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게 궁중에서 여인들이 오로지 바라보는 것은 임금밖에는 없잖아요. 그 임금한테 사랑을 받아서 자식들을 다 낳고 보니까 서로가 그 자식이 군주가 되면 바로 득세를 하는 거니까, 그죠? 황후마마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그 피 튀기는 전쟁이겠습니까, 그죠? 중국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궁전들 옆에 있는 궁전들이 다 거기에 임금이 총애하는 여인들이 사는 집이지 뭐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임금이 이제 거기 뭐 거기 그 궁만 그 여인만 삽니까? 그 여인이 낳은 자식들도 그 근처에 살지 다. 얼마나 암투가 심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힘을 기른 진씨가 이 임금 못 났으니까 재경궁을 살해하고 나라를 뺏어가는 그런 화를 당하게 됐다. 결국의 문제는 군군 신신 부부자자가 못 돼서부터 나온 거다. 양씨와의 군지 소위군과 여기 요 구절을 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양씨가 말하기를 임금이 임금이든 까닭과 소위라는 말은 그렇지요. 군주가 되는 까닭, 임금이 임금다없다라는 그 근본적인 원인, 이유, 그것이 소위입니다. 소위. 소위군과 신지소위신과 신하가 된 소위와 부모가 된 까닭과 자식이 자식이 된 까닭은 시, 필유, 도인, 이것은 반드시 딱 정해진 도가 있을 것이니 경공이 지선 부자지연이 경공이 제가 경공이 부자의 말씀을 좋게 여길 줄은 알았어요. 그죠?
참 좋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불지 반국이 소이연하니 그 소이연을 반성해서 구해보지 않았어요. 아, 저게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깊은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곰곰이 자기 마음속에서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찾아보지 못했으니 개 열이 불력자다. 저우에 왜 열이 불력이라고 나왔었지요? 누구한테 말할 때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예 그 자신을 하지만 고치지 않으면 패단일이고 그 사람 듣기 좋은 말로만 하면 왜 저렇게 좋은 말을 할까 생각해 본다겠지요? 그게 바로 열입니다. 기뻐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한 까닭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져보지 않는 것이 역이지요. 불력이지요. 열이 불력자의 표상이 되더라 이거죠. 재경공이 그런 사람이더라 이거죠. 재지 소위 조로난자라. 그것이 바로 제나라가 조로난 마침내 혼란에 빠지게 된 원인이 되었더라 이거죠. 재경공이 문청어 공자한데 재경공의 명은 저군이 요소공 말년에 공자 적재란 공자 대왈 군군 신신 부부 찾아니다. 사는 인도지 대경이요 정사지 근본야라. 시시의 경공이 실정이 대부진시 호시여 국하고 경공이 우타 내패이 불리패자님 기군신 부자지간에 계실 기도구로 부자구지 이차람 공이왈선제라 신력군 불군하며 신불신하며 보불부하며 자불자면 수유속이나 오득이식저암 경공이 선공자지연이 불농용 이러니 기후의 과이계사부정으로 계진시시군 찬국지화람 양시왈 군지소이군과 신지소이신과 부지소이부와 사지소이자는 시필유도이니 경공이 지선부자지연이 불지판국이 소이연하니 개열이 불력자라 재지소이 조로난야람.